Rangers fans still had reason to be optimistic that their side would compete with South Korea. But it wasn't to be. With many of South Korea's key players rested, the defending champions ran out 2-0 winners with relative ease. 其实已经很好了，已经非常尽力了。这可能就是真实实力的体现。包括在未来的可能很长一段时间当中，我们都要接受自己这样的定位。 안녕하세요, 원다입니다. 아시안 게임 우승에 도전했던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 대표팀에 완패를 당한 후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대표팀을 상대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며 경기력 자체가 굴욕적이었다는 중국 내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같은 선수도 평생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자조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 축구는 한국을 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직 공안증을 벗어나지 못한 듯 했고 중국은 한국 앞에서 쩔쩔매다 완패했습니다. 한국이 볼만 잡아도 터진 야유와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들리던 짜요 함성은 사그라들었고 결국 5만 관중은 탄식했습니다. 또한 15억 대륙은 침묵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지난 1일 중국 항저우 황룡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과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 중국을 2-0으로 꺾고 4강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이날 승리로 중국과의 23세 이하 대표팀 간 대결 전적에서 18전 14승 3무 2패로 절대 우세를 지켰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는 4차례 만나 모두 이겼죠.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 조별리그에서 중국을 처음 만나 1-0으로 승리했으며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조별리그에서 4-2로 낙승,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조별리그에서는 2-0으로 승리,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16강에서 3-0 완승을 일궈냈습니다. 공안증이라 불릴만 하죠. 대표팀의 에이스인 이강인과 공격의 핵심 정우영은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전반 18분 황재원이 박스 바로 바깥에서 프리킥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홍현석이 왼발로 날카롭게 감아차 중국 오른쪽 골문을 뚫었습니다. 홍현석은 득점 뒤 중국 관중을 향해 쉴 세레머니를 펼쳐보였죠. 중국은 별다른 공격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홍현석의 환상 프리킥 선제골로 앞서간 대표팀은 전반 중반 송민규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갔습니다. 후반에는 중국의 거친 축구에도 현격한 실력차를 보여주며 점수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중국은 시작부터 거친 플레이로 대표팀에 맞섰습니다. 전반 3분 만에 맏형 박진섭이 중국의 거친 몸싸움으로 경기장 위에 쓰러졌고 이후 홍현석, 송민규의 골이 터지면서 경기가 대표팀 흐름으로 넘어오자 잠잠했던 거친 플레이는 후반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돌경합 상황에서 거세게 부딪혔고 태클하는 과정에서는 발을 높게 들고 들어와 부상을 입힐 뻔하기도 했죠. 하지만 대표팀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수준 차이가 너무 극명했기 때문인데요. 후반, 중반 이강인이 투입된 후에는 중국이 공을 거의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한국은 후반 들어 공세의 흐름을 늦췄습니다. 후반 18분에 한꺼번에 투입된 이강인, 정우영, 엄원상이 공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상대의 틈이 보이면 날카롭게 찔렀지만 여유로운 템포로 볼 소유에 힘을 쓰면서 안정감을 높였죠. 애타는 중국과 달리 급한 것이 없는 한국으로선 현명한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평소 거친 축구로 악명이 높은 중국을 자극해 불필요한 부상을 피하겠다는 의도도 감지됐습니다. 결국 한국은 에이스 라인을 아끼고도 거친 플레이와 편파 판정으로 말이 많은 중국을 완파했고 오는 4일 오후 9시 있을 우즈베키스탄과 4강전에도 한껏 부담을 덜고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중국은 90분 동안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때리지 못하는 등 경기력 자체도 굴욕적이었습니다. 경기가 열린 10월 1일은 중국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국경절이었습니다. 자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획득에 도전했던 중국은 국경절에 한국의 완패를 당하면서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한중전을 앞두고 현지 매체들은 중국이 21년 만에 16강전 패배의 징크스를 떨치고 한국을 이기면 역대급 대박이다 라고 한껏 기대를 부풀렸지만 결국 한국의 높은 벽을 실감한 겁니다. 동시에 중국 축구가 처한 현실도 다시금 깨달은 것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국제 텔레비전 방송인 CGTN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China's fans still had reason to be optimistic that their side would compete with South Korea. But it wasn't to be. With many of South Korea's key players rested, the defending champions ran out 2-0 winners with relative ease in front of supporters at the Hwanglong Sports Center Stadium. We've come to expect this level of performance from any South Korean team in recent years, but for China, making it to the last eight at an Asian Games for the first time in five editions marks tremendous improvement. Coach Dejan Djordjevic knows a lot of his players have what it takes to find themselves in the main picture soon. Sometimes when you lose the match, you learn more than you win the match. That's very important. On this level, we play against Korea, and from this match, I can see many good things. You know, if you want to grow up, you must play with very strong team in the continuity. The South Koreans march into the last four, where Uzbekistan await, while China crash out in the quarterfinals, but do so with their heads held high, and every reason to believe they will start to be held higher and higher as time goes on. Mike Fox, Hangzhou. 중국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팬들이 공안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축구가 국정절 참사를 당했다. 중국 축구는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에 0-2로 패했다. 국경절에 엄청난 당혹감을 느끼며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팬들은 공안증 저주를 깰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팬들의 반응은 낙담하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한 팬은 예전에는 공안증을 깰 수 있을까였다면 지금은 두 골 차로 져도 괜찮다로 바뀌었다고 중국 축구가 과거보다 더 후퇴했다고 한탄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계속 공안증을 거론하는데 그냥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것뿐이라고 일침을 가했고 중국 축구 현주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웨이보에는 오늘 경기를 직접 보며 느낀 건 중국 축구와 한국, 일본 축구의 실질적 격차였다면서 이강인이 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킬리안 음바페와 같은 선수와 팀 동료로 뛰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중국이 언제 이 정도 수준의 선수를 보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죽기 전에는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중전 경기를 보고 나니 그런 일은 절대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또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중국의 방송 중계진 역시 솔직한 자기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好了，这个时候裁判员吹响了全场比赛结束的哨音，最终在四分之一决赛当中，中国队是0-2输给了韩国队。其实坦白说呢，这场比赛，尽管是输了。 而且是输了两个球，但是从真实的实力上来看啊，也许就像董老师说的，我们的差距可能更大。可能我们还需要更多的时间。而对于我们来讲呢，我们的既定的目标应该说已经完成了。面对韩国队呢，我们有很多还有提高的空间和值得学习的地方。这场比赛这个比分呢，也是很正常的。韩国队的这个整体的实力、个人能力，都在中国队之上。假如我们不是541。 假如我们还想开放一点，跟对方打打对攻，那可能这个比分呢将会，更大啊，1-6、1-7、1-5都是有可能的。所以我们还是要认清现实。这些队员呢，在对缅甸、印度、孟加拉、卡塔尔的时候呢，都有可能呢是半场被对手压着打。那么你想想，当他遇到韩国的时候呢，他没有足够的能力。 来跟韩国队抗衡也是，情理之中的，啊，我觉得呢，这一场比赛呢也是一个541，防守反击，这样的一个基础的打法。但是呢，从实战的运用来讲呢，我认为我们还抱有一些幻想，这些幻想恰恰是让我们梦想破灭的根源。我们还想呢有组织一点，我们还想呢细致一点，但事实上这每一个想法都不错，但是跟我们的能力。 是不匹配的，跟我们所面对的对手，这个比赛的难易程度是不匹配的，所以我们还是要认清形势。其实一到高水平的比赛，一到强大的对手面前呢，我们就会变形，啊，并不是我们的这个说你说为什么非得这么失误呢？他没办法，能好一点。我们两个失球，第一被对方反断，迫不得已犯规；第二个球更是被对手打了反击。 那你想想，本来对手是等着你去反击的。
你让对手更强的实力的对手打你反击，所以我认为其实已经很好了，已经非常尽力了，这可能就是真实实力的体现。包括在未来的可能很长一段时间当中，我们都要接受自己这样的定位。